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성탄절 연휴 동안 도내 곳곳에서 가족 나들이객들이 놀이동산 등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쌓인 설원 위로 따뜻한 솜털을 입은 양들이 무리를 지어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양무리 견해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관람객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양이 친숙해진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채소 등 먹이를 건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들하고 또 시간 보내려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눈사람과 루돌프 사이에서 행복한 웃음과 장난스러운 포즈로 추억의 사진도 남깁니다. 동장군의 칼바람을 뚫고 아빠와 함께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아, 바람 많이 춥긴 해도 가족들이랑 놀러와서 기분 좋아요. 추위를 피해 실내 놀이터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VR 게임과 미끄럼틀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온실에서 처음 만난 형형색색의 앵무새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빠 손바닥 위 먹이를 먹는 앵무새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희 아들 유치원인들 추억을 좀 만들어주려고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뭐 눈도 와가지고 좋네요. 수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인해 시민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축복과 함께 가족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도 간직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회가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3천억 원 규모로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해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전액 삭감됐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3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주시도 청주페이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페이의 올해 발행액은 4천억 원 규모로 인센티브 예산만 3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역화폐 청주시 예산이 100억 원가량 줄어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행 한도 50만 원, 인센티브 10%에서 내년부터 30만 원, 7%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사용매장 안내 등 지속적인 스마트앱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조치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페이 앱에 들어가셔서 결제 매장 찾기에서 업종별 검색을 하시면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용처 축소로 많은 불편이 생겼다며 지역화폐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취약계층의 대형병원 진료와 농민들의 유일한 구매시설인 농협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억 매출이라는 단지 그냥 숫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 동네에 있는 마트라던가 아니면 주유소라던가 아니면 병원 의원. 사용처 확대와 부가 서비스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화폐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선정한 충북 세종권역의 유일한 뉴스 컨텐츠 제휴 언론사인 CJB는 우리 지역 젊은 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든 버스 운행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줄거나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앞 시외버스 정류소. 코로나19 이전 하루 10회 운행하던 청주 방면 시외버스는 현재 2회밖에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80%나 줄어든 겁니다. 버스 운행 시간도 제각각이라 결국 시간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20분이나 떨어진 충주 버스터미널로 직접 가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버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집을 원할 때 가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이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학교 앞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방면 노선은 50회에서 17회로 66% 감소했고 안산은 77%, 대전은 60%, 제천은 80%나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겁니다. 아예 운행을 멈춘 지역도 많습니다. 경기도 이천 노선은 코로나19 이전 12회 운행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송탄, 의정부, 영월 등 다른 지역 또한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용객들은 버스 운행이 줄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내 나오는 일에 쇼핑하는 일에 병원 가는 이런 일에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아요. 아니 너무 불편하죠. 차 그래서 댕기질 않잖아 아주. 그래서 아주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한날 몇 군데 다닐 생각하고 다니죠. 그러나 곤란한 건 승객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어.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많이 그 줄다 보니까 노선도 자꾸 이렇게 그 줄게 되는 거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시외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학생 기자단 한석영입니다. 딸기의 고장 충남 논산에서 겨울 딸기 출하가 한창입니다. 기존보다 두 배가량 큰 킹스베리 같은 신품종 딸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해외 주문까지 쇄도하면서 물량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TJB 김진석 기자가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딸기 품종인 킹스베리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두 배가량 크고 풍부한 가즙에 은은한 복숭아 향을 풍기는 프리미엄 딸기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새벽 3시부터 수확을 시작해 포장까지 하느라 온 가족이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일본 바이오들도 와서 최근에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 올해는 23개국까지 이제 수출될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대과정이라는 것도 대과정에서 맛도 좋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연구소가 9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국내 고유 품종 킹스베리가 겨울 과일 시장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 지역 170여 농가에서 들여온 딸기를 선별해 유통시키는 농업법인. 국내외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에서 킹스베리 주문이 밀려들면서 납품 일정을 제때 맞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50여 명의 직원으로 모자라 130여 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이 되는 8개들이 이 킹스베리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딸기 한 개당 2,500원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부유층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최상품의 경우 한 알에 2만 원에 팔릴 정도입니다. 킹스베리보다 더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비타베리와 하이베리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세계 품종이 앞으로 논산 딸기의 대표 품종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에서도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산의 경우에 올해 신품종 점유율이 한 7, 8%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개발한 신품종 겨울딸기 삼총사는 유통과정에서 쉽게 무르지 않아 해외 시장에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눈썰 매장 통로 지붕 붕괴 사고로 3명이 다쳐 임시 폐쇄된 청주시 지북동 눈썰 매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장 이틀 만에 지붕이 무너진 지북동 눈썰 매장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경상을 입은 1명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얇은 철제 구조물에 인공 눈을 무리하게 뿌린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지역 내 눈썰 매장 2개소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벌 실종과 폐사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양봉협회에 따르면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른 지난 7일과 11일 사이 월동 준비를 앞둔 꿀벌이 벌통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은 지난해 초 이상기후와 질병으로 전체 25만여 개 벌통 가운데 20%인 5만여 개 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양구는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실시 설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화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을 구축한 뒤 지상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241억 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는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내년 초 설계 예산 5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대로 실시 설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1,400여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온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최대 34곳까지 운영됐지만 현재 2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선별진료소 중단 이후 치료제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IM재활병원 임직원 일동이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 원, 솔박중학교 1학년 1반에서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 충북지부 정성훈 회장이 100만 원, 선수선화와 함께한 어우러진 버스킹에서 55만 5,500원, 아이곤푸드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성산업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청주 사천 산업용제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50만 원, 공립대소유치원 교직원이 2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